선배님이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뭐요? 선배님 조리실에서 이영희 씨한테 업무 던져주고 사내 카페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밖에서 협력업체 MD 만나고 있었습니다, 난. 장경윤 씨, 일개 인턴이 지금 선배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니요. 그날 11시 반쯤 선배님은 사내 카페에서 일행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형, 잠깐만. 하필 그 시간에 제가 지나다가 선배님을 봤지 뭡니까? 아,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셨구나, 우리 장경준 씨가. 증거 있어요? 사내 CCTV 안에 있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그 증거. 정직원이시니까 음료 결제하실 때 요 사원증으로 할인받으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포스기 스캐너 안에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장경준 씨, 그...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직접 본부장님께 찾아가서 해주시죠. 사실 확인. 장경준 씨, 이거 조용하게 끝낼 수도 있는 일을... 아니, 모양새가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일개 인턴인 제가 가서 밝히는 것보다. 근데 본인 일도 아닌데 장경준 씨가 대체 왜 나서는 겁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턴이든 정직원이든.